이스탄불에 떨어지면 새벽 3시 정도입니다. 공항 노숙으로 시작하는 여행이거든요. 제가 공항 노숙을 몇 번 해본 경험자로서 오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공항 노숙하면서 제일 힘든 게 추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편하고 따뜻한 옷으로 갖춰 입었습니다. 너니지심 디파처 폼을 받았어요. 여기도 삭막하고만. 너무너무 넓고 좋다. 생각보다 허리도 안 베기고 편해요. 이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자, 먹겠습니다. 안녕. 이제 아침 6시 20분이고요. 저는 이제 잘 준비하고 공항을 나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커피 두 개에 티라미수 하나 시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해서 4,700원. 진짜 말도 안 돼. 드디어 네프쉐이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괴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셔틀버스는 괴메로 간다고 해서 일단 탔던데 60리라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파. 카파도키아 와가지고 중식당을 간 사람이 있다? 구글 평점 좋은 거 보고 왔는데 뭔가 진짜배기처럼 보인다. 확실히 터키는 그렇게 라마다 엄격하게 안 지킨다고 하던데 역시 맥주를 구할 수 있군요. 계란 스프랑 풍수일 거라고 예상되는 스윗사워 비프를 시켰어요. 먹겠습니다.
저는 이 샐러드 하나만 시켰는데 이 나머지 세 개가 서비스로 나왔어요. 여기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구글 맵스에 전부 다 한국인이야. 이거 진짜 그릴로 구워가지고 완전 촉촉하고 맛있어. 제가 사실 계획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왔어요. 어디 가지? 이거 도시 같은 것만 정해놓고 와가지고 여기가 뭐가 유명한지 또한 볼거리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기 뷰가 멋진 곳이 있어서 저거 걸어 가보려고 합니다. 아 진짜 이거 지도 준다는 말에 트래블 에이전시 들어갔다가 오늘 저녁 ATV 투어 예약하고 왔거든요. 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400인데 200으로 예약했어요. 자,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 오픈 뮤지엄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4시 반까지 여기로 와야 돼서 그 전까지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뮤지엄에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인 듯? 그냥 동굴 교회였어요. 벽화 있고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에어 뮤지엄은 여기였어요. 시티 캐피가 있네. 문제는 ATV 투어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배터리 충전기 들고 와놓고 잭을 안 들고 왔어. 초콜릿, 바닐라, 바나나, 멜론, 카라멜, 피스타치오. Regular size, mixed one. Regular? Yes. Happy mom. For you, caramel the free. Oh, thank you. 안녕하세요. 드디어 먹어봅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진짜 진하고 쫀득해. 진짜 맛있는데? 12시쯤 나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돌아다녔는데 지금 벌써 체력이 다 떨어졌어. 아 힘들어.
헬멧 있어야 된대요. 아무 수렴 마스크 해드려. 아 진짜 쓰기 싫게 생겼다. 너무 더워. 이렇게 바이크 타면서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하나봐. 하필 선글라스 놔두고 와가지고 지금 고글 30mm라 주고 샀거든요. 어때요? 좀 마음에 드는데? 어 어제 막 장난이 아니네. 어 아프다. 땡큐. 안녕. 완전 귀엽다. 뭐야? 멋있어. 투어 마지막 장소인 러브밴드. 저 위로 올라가서 선셋을 볼 겁니다. 와 진짜 근데 괴뢰면은 관광장이 진짜 사기다 사기. 진짜 너무 예뻐요. 와. 지금 가방이고 옷이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아, 그래도 풍경 너무 예쁘다. 진짜 자쿠지가 있네? 터키에서 항상 입방을 스타터로 주는 것 같아요. 어디든. You order crab smith bowl or starter bowl? Crab smith bowl. Crab. Main dish. 미투볼을 시켰어. 그냥 스테이크는 왠지 소화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맛있겠다. 치즈 들어있네. 이런 고급 레스토랑 올 몰골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완전 맛있는데? Thank you. You are welcome. 어제 그 중식당이랑 가격이 똑같이 나왔어요. 와인 한 잔은 서비스로 주셨고 90리라를 서비스로 주신 거. 아 가심비 점당. 빨리 호텔 가서 씻고 자야겠어요. 내일 뷰포인트에서 일출 보려면 4시 일어나야 되거든. 얼른 씻고 가겠습니다. 안녕. 오늘 일찍 나왔다고 일찍 나왔는데 또 벌써 해가 떠버렸네. 빨리 가봐야겠어.
니네께 여기 3층에 뭐 저 소식 공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보려고요. 밥. 아침은 다 먹고 나중에 커피랑 디저트도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행복해. 아 진짜 터키도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일교차가 너무 커요. 첫 번째 지금 시티센터에서 가장 가까운데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풀 패키지 하면 30유로래요. 30유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저 안쪽에 되게 수영장이 예쁜 하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더 비쌀 것 같지만 한번 가격을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하맘은 이 호텔 안에 들어있는 하맘이에요. 여기가 하맘 입구 나가네요. 아까 거기는 호텔 입구. 여기는 진짜 비싸네. 근데 사실 제가 하맘을 하려는 이유가 오늘 야간 버스를 타고 베니즐리로 가잖아요. 베니즐리 가자마자 바로 파묵칼레를 가기 때문에 못 씻을 거란 말이죠. 버스 타기 전에 씻고 싶어서 하맘을 가는 거라서 구글 평점은 좋지 않지만 저렴한 아까 앨리스인가? 거기 하맘을 가겠습니다. 풀 패키지는 30유로였는데 그냥 씻는 거는 15유로라고 했었거든요. 예약을 하고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 여긴 세트 메뉴도 있어. 게이득인데? 역시 이 식전빵이 나오고요. 수프랑 항아리 케밥 그리고 샐러드 밥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수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또 토마토 수프를 시켰습니다. 어제 렌틸콩 수프를 먹어봤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 치즈를 그냥 수프에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지? 엄청나구만. 딱 혼자 먹기 좋은 사이즈인데요? 밥에 이렇게 치킨을 얹어서 50리라 주고 티켓을 끊었어요. 뭐야? 미술관이야 뭐야? 우와
바람 불어도 너무 기분 좋은 바람이야. 너무 예뻐. 어떻게 저렇게 구름까지 볼 수 있지? 거리가 다 너무 예뻐. 그냥 사고 싶다. 이렇게 쭉 기념품 샵들이 있네요. 앤틱샵? 이건 못 참지. 뭐 그렇게 날씨 좋다가 갑자기 천둥이 친다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갑자기 천둥 치더니 비 오거든요? 택시를 타는데 완전 VIP 택시. 이게 무슨 일이고? 갑자기 와이라노. 지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일단 카페로 피신할게요. 진짜 무슨 일이냐고 이게. 와. 갑자기 또 이렇게 좋아진다고? 무슨 풍이네. 아, 아까 그렇게 쌩 난리를 치더니 지금 또 너무 맑아요. 제가 맡겨놓은 짐을 찾아가지고 아까 예약해놓은 하맘으로 씻으러 갑니다. 아까 모래바람도 많이 맞고 비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딱 씻으면 됐어. 딱 제집해. 지하로 내려가야 되네요. 제가 옷 갈아입을 거랑 씻을 거 전부 다 가방에 있기 때문에 들고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한국 웨어통이랑 똑같아.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또 밑에는 팬츠는 입고 들어간대요. 어쨌든 목에 이제 잘 하고 올게요. 카메라 이제 안녕. 저는 뽀송하게 목욕을 마쳤고요. 목욕이라기보다는 살짝 샤워다 샤워. 10시간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배고플 것 같아서 먹을 거를 사러 왔습니다. 물도 좀 사고. 그래도 저녁을 안 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샌드위치 먹으려고 제과점 검색해서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터키시 피자였다는. 그래,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피타가 나왔습니다. 저는 체다, 큐브 체다 피타를 시켰어요. 지금 바빠 바빠. 빨리 먹어야 돼. 와, 근데 진짜 윤기가. 우와. 확실히 도우가 맛있어. 향신료 향이 나긴 해요. 맛있어, 근데. 아, 진짜. 버스도 안 와가지고 거의 한 40몇 분 연착됐어요. 저녁도 졸라 허겁지겁 먹었는데.